이삭이나 이파리도 없는데 뿌리까지 털고 나는 간다.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얘 이름이요 피멍이에요. 오늘 지금 앞에 친친이 차라리 웃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 말고 그냥 웃으라고.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사연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캠핑장에 갔어요. 우리 캠핑자 팀들이 전부 다 이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가 땅에다 심어놓은 거라고 하면서 통째로 뽑아준 거예요. 세상에 약간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이 걔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꿈에? 꿈에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얘 나름대로 또 틀리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제 걸로 하면서 이름을 둘을 합쳐서 상상님 그 예명이 피죠. 그리고 제 멍바풀에 멍자를 붙여서 본의 아니게 얘 이름은 피멍이 됐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쁜 애한테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건 조금. 아니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살려냈죠. 나는 버렸대. 하물며 버린 애를 제가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들 뒤로 줄 서십시오. 자,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제가 이름이랑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이름표 달아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피멍 리사이클이 돼야 돼. 리사이클링이 됐다고? 다시 재활용이 됐다고? 아니 그런 얘기 붙이면 안 돼. 그냥 피멍 합시다. 가슴에 피멍이 들다. 얘 입장에서는 피멍이 든 거지. 버려졌으니까. 스토리라인이 그래요. 가슴에 피멍이 들다.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얘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밑에는 작아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13호짜리 화분인 것 같고, 그리고 위에 키를 봤을 때는 근 1m 정도가 넘죠. 1m가 넘고, 그래서 처음에 심으려고 했는데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덩치를 줄여서 그리고 삽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자리에서 청림하고 이렇게 영상들을 좀 많이 찍거든요. 조금 예쁘죠? 예쁜 영상을 좀 만들어주세요. 목님이 여기 앉아서 차 마시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멍을 보면서. 그렇지. 너무 예쁘다. 이거 뿌리 찍기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게요. 이쪽으로. 가지가 여러 개네. 여기도 정신 나와가지고 이제 분해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준비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사이에 공중뿌리도 있는데요. 진짜요? 네. 공중뿌리가 있으면 뭔가 좀 쉬워지죠. 먼저 구조부터 파악을 좀 해볼게요. 뿌리찍기? 뿌리찍기는 거의 강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데 얘를 지금 보면은 어제 또 부러졌어. 자, 얘는 어머. 이미 어머 하나가 나왔어. 이미 나왔어요. 예. 자, 1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제가 요 피트모스 상토를 쓴다면서부터는요 이렇게 큰 애들을 그냥 막 심어버려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금방 내리고 그래서 아예 뿌띠몽팟에다가 피트모스 상토를 목초액 500배로 희석한 거 그걸 가지고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요. 오, 짱짱하다. 짱짱하다. 그리고 나서 고정핀을 꽂아주고요. 근데 지금 얘가 약간 안타깝다. 긁어서 상처 치료. 근데 긁어서 상처 치료하기엔 물건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요거는 포기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일단 제 손부터 알코올 소독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하고선 해야 되거든요. 요 상태면 요만큼쯤에 잘라서 얘는 버리고 얘만 하는데 지금 가위로 잘라가지고 뭉개졌잖아요. 요런 경우에 좀 잘라서 단면을 하고 너무 긴 거보다는 요런 경우는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게 해주시고 이 잎은 이제 떨어져 나갈 건데 그래도 필요한 게 고정핀을 꽂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루팅 파우더 발라주시고요. 요 입자로 잘라낸 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꽃멍님 이름 좀 써주세요. 피멍이라고. 자, 어떻게 쓰느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파벳 피 점 멍 하고 이 들다 이렇게 씁니다.
피 먹기 싫다. 진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쓸 거예요. 얘 oh 본래 이름이에요. 저도 이렇게 송새별 그거 있잖아요. 어이잖아요. 송새별이 잘못 쓰면 그 댓글 달리잖아요. 그거처럼 저도 이거 잘못 쓰시면 댓글 달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다 안 까먹겠네요. 또 어디를 잘라야 될래나. 이게 지금 두껍고 그래서 대를 여기서부터 그냥 잘라서 훅 가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서 자를게요. 가지가 얘는 네.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아닌가? 찢어졌어요. 진짜 뿌리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따른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걔는 그대로 심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심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루틴 파우더 한번. 여기 지금 새순이 나올래나? 친친님. 네. 이거 나올까요? 여기 지금 나올 것도 같은데. 자르면 나올 것 같아요. 자르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몽둥이로 요만큼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고 이거를 왜 심냐 하시겠지만 의외로 나와요. 이러면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다 하나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또 보면은 꽃대가 좀 아깝기는 하거든요.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릴 건 버리고 여기도 지금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일단 실수인 것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의외로 삽목하는 과정에서 꽃이 올라와요. 그래도 하고 요 잎은 두 개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요쪽 거 저기서 꽃멍님이 지금 이름을 쓰면서 피멍이 들다를 쓰면서 계속 혼자 실실거리고 있어요. 이들다만 하면 좀 괜찮은 것도 이들다. 이 이름은 이들다. 이게 합체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피멍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또 청님이랑 하면 멍청 부부가 되잖아요. 제가 멍이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야. 이번 피멍 사건은 저기 제가 보기 상상님 지분이 더 커. 이상한 이름에. 이렇게 넣고요. 여기 지금 옆에 순도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외로 예쁜 산모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꽂아 놓고요. 자, 여기 두 개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얘도 잘라서 쓸 거예요. 마침표를 찍었어. 어떻게? 마침표 이를 닫죠. 마침표. 어제 봐봐요. 어떻게 해놨길래. 자. 꽃멍님이 쓴 이름표입니다. 자, 얘도 꽂아볼게요. 벌써 몇 개째야? 어디 갔지? 내 꽃피지. 아, 여기구나. 제 영상에 거의 50%가 맨날 삽목인 것 같아요, 그냥. 뭘 세고, 몇 개나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여기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삽목 컵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 이렇게 괜찮고요. 나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이거 따로 팔까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냐면 연세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걸 다섯 개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하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주문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은 뒀다가 꽃이 필래나? 한번 일단 꺾어놔 볼게요. 이런 꽃들 그냥 물병에 꽂아놓으면 또 자체적으로 되기도 해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얘도 한번 꽂아볼까 생각했는데 한번 꽂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여기 순도? 네. 어찌됐든. 뭐, 어떻게. 살려야죠. 그렇죠. 이게 모준데. 이게 모준데. 그러니까. 진짜. 얘는 보여야 얘는 되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상처받았어, 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치유해야 돼. 이건데 이거는... 왜 잘라? 다시 태어나려면. 그래, 어쩔 수 없어. 성형외과 성형수술 왜 봤습니까? 아파도 예뻐지니까. 가뜩이나 아픈 애를.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몸이 좀 아파서 다시 마음이 치유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자, 이쪽도 꽂아줍니다. 여기 요 부분이 물이 안 닿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이렇게 꼽을 때는. 얘는 좀, 근데 얘 조금만, 한 번만 더 잘라서 갈게요. 지금 너무 두꺼운 데다가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뿌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순을 안 다치게끔 하려고 여기 이쪽으로 핀을 고정을 할게요. 근데 좀 당겨서 찍어야 되지 않아요?
지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잎이 얘가 있어야 되는 건 얘 혼자서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하고 조금 잘라놔도 돼요. 잎을 좀 더 잘라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얘는 이미 여기서 한번 잘랐었어요. 순을 잡느라. 그래서 여기 순이 돋고 있어서 여기 딱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새 순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자르고 얘만 삽목을 해주는데 얘는 여기 하나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버리고 그러면 상상님 보고 있나? 네, 거기서 상처받은 아이를 여기서 다시 살리고 있어. 상상님 그 다음 장면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데요?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맘대로 하세요. 범생이가 됐어요. 아주 범생이. 그리고 이제 이쪽도 결국은 또 하나밖에 못 살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잘라서 갈게요. 가위로 먼저 한번 자르고 가야 되겠다. 여기 지금 꽃대 물고 있는데 처음 출발점에서 있는 꽃대는 그냥 제가 잘라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그러면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달고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저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심? 양심이라고 할까? 뭔가 걱정? 뭐 그래가지고 잘라줘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애들은 여기 꽂혀지면서 꽃대가 형성이 되고 해서 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이 조그마한 몸에서 꽃을 피우다니 이런 감탄사가 나오게끔 해주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도 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살짝만 순 안 다치게만 살짝 고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짱짱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 꽃멍 요거 몇 개 좀 더 갖다 주실래요? 삽목. 많이 가져오셨구나. 가져오셨다. 자, 여기 이름표 좀 꽂아 주실래요? 먼저? 예. 일단 제가 하나 먼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멍이들다. 이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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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잘라 볼게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순이 나오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라볼까? 여기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요, 여기를 아주 짧게 이렇게 바짝 잘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짧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낫고 여기는 한 요만큼 정도 이 정도 잘라주고요. 와, 근데 얘는 지금 이쪽 대를 잘라주려고요. 이유는 이미 하나가 있고 여기 또 있고 해서 충분히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굳이 길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이렇게 꽂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루팅 파우더를 듬뿍. 그래야지만 흙이 혹시나 물이 묻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뿌리가 나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감을 쳐놓고 얘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쪽으로 안 쓰는 부분으로 고정을 딱 시켜놓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다. 자, 여기서 자르면 여기도 살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꽃 어디 갔지? 여기 있던 거? 잘랐어. 먼저 누가 잘랐어요? 내가 자르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꽃망님이 먼저 잘라버렸대요. 용서해줘야지. 아이, 정말 상처 생길까봐 이리저리. 저만큼이나 꽃에 대해서 집착이 좀 강해요. 꽃을 많이 걱정을 해요. 자, 여기 잘라주고요. 여기도 이제 잘라주는데 얘는 두 가지가 될 것 같고 먼저 얘부터 잘라놓고 갈게요. 될 수 있으면 여기 공중뿌리 당겨서 보면요, 여기 갈색 줄 같은 게 살짝 보이는 자리가 이게 공중뿌리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그쪽을 살려서 가주면 뿌리가 금방 나와요. 자, 이렇게 살려서 이쪽으로 담아놨죠. 아까 그래서 자른 아이들 대부분 다 그렇게 잘라놨거든요. 얘도 그렇게 해서 잘랐죠. 일부러. 그래서 이 갈색 줄 살짝 보이게끔 해서 잘라놨어요. 이게 공중뿌리라서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심지어 얘는 대차게 공중뿌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사는 거죠. 3일 정도면 바로 뿌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 뚝뚝 따서 그냥 대체 꽂는 거예요. 길게 꽂는 거예요. 까짓건 뭐. 그리고 루팅 파우더는 묻혀주시면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묻혀주시는 게 낫고요. 자, 꽂고
눌러주고. 근데 이런 경우가 고정핀 꽂기가 참 애매해요. 너무 커서. 그런 경우에는 전 격자로 이렇게 딱 하거든요. 엇갈려서 해주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요쪽으로 한쪽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조금 여유를 둬요. 이렇게 하나를 꽂아주시고, 자, 보이시죠? 요쪽으로는 공간이 여유가 있고, 이쪽으로는 완전 바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를 더 가지고, 이 구멍에다, 여기 공간 있는 쪽에 구멍에다 딱 해서, 얘는 이쪽으로, 이제 반대편 쪽으로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탄탄하게 묶이거든요. 이런 애들, 키가 큰 애들이 더 잘 흔들려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거예요. 공중뿌리 달고 있어도 뿌리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너무 이제 의미 없는 애들이니까 좀 잘라주는 게 좋은 게, 그래야지 안 부딪히거든요. 자, 이때 꽃대는 남겨요. 아니요. 잘라줘야 돼요. 저 못 봤어요. 자, 이렇게 딱 잘라줘 버리고. 뿌리 내리면서 꽃도 필 것 같아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진작 얘기 좀 자르고서 괜히 물어봤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지. 아유, 정말. 요런 꽃이 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여기에도 공중뿌리가 있는 아이예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도 그랬어요. 버려진 아이들 유리오프스도 그러네. 이제 다 죽어가는 애들 왔다가 살리고 자스민, 그때 무늬자스민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무늬자스민 겨울 나면서 죽었어요. 추워서 죽었나 봐. 아무튼 그랬지만 어쨌든 걔가 이제 잘 한 해는 더 잘 살았고, 제가 보기엔 얘도 이제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와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얘 살짝 지금 너무 큰 거 꽂아서 안 닿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잘 살겠지.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없애져 버려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거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순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상님권은 몇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피 하얀 구름 있죠? 피 소월이 있고. 다 내가 살려서 번식시키는 것 같아. 본인은 신경도 안 써. 그냥,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꿈에는 아닌 것 같아. 꿈에는, 꿈에라고 하는 상상님의 작품인데 방금 보고 왔거든요. 아직 미공개 상태인데 너무 예뻐요. 걔 기다려 볼만해요. 그 전에 요걸로 맛배기 먼저. 맛배기 먼저 하고. 자, 그리고 또, 얘는 진짜 크다. 그런데다 꽃대 달고 있는데 문제는, 얘는 공중뿌리가 없어요. 없어서 얘는 아쉽지만 꽃대를 잘라야 될 것 같은 게, 이 꽃대가 또 크기도 굉장히 커. 이만해. 그 기본적으로 얘는 덩치가 되게 큰 애예요. 아깝다. 하긴 뭐 여기 꽃 꺾어놓은 것만 해도 아깝다. 자, 요거는 이렇게. 얘 있잖아요. 피 멍이 들다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퍼져나가겠지. 피 멍이 들다. 자, 피멍 이들다로 이들다. 해주세요. 죄송해요. 이들다. 피멍 이들다. 이들다. 피멍 이들다. 잠깐만. 이게 웃긴다. 피멍 이들다 하고 피멍 이들다 하고 또 틀리네. 오, 진짜 피멍 이들다 하니까 진짜 피멍이 든 것처럼 들리네. 피멍 이들다. 이들다. 이 꼭 이렇게 읽으셔야 이들다. 돼요. 자, 그래야 되겠다. 이거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자 발음해 보세요. 확인하고 보내야 되겠다. 자, 춘심 탈락. 춘심 탈락. 다음. 그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꼭 확인하는 거야. 꼭 확인해야 돼. 자,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정확한 발음 지금부터 나갑니다. 피, 멍, 이들다. 이들다. 예, 요겁니다. 자, 연습하시죠. 피, 멍, 이들다. 모르긴 해도 영상 보면 내가 왜 따라하고 있지? 다시 한번 이게 listen and repeat. 피, 멍, 이들다. 새로운 신조어. 또 그렇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영상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귀에 착착 진짜 착착 달라붙네. 네. 자, 이름표 꽂아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마지막 거 꽂을 때가 됐네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나눔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 한 다섯 개 정도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성공을 해서 뿌리가 나온 날 다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약속했는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또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거 성공할 수 있게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낼 거예요. 살려낼 겁니다. 아, 살아날 거예요? 얘가 스스로. 얘가 스스로 살아날 겁니다. 자, 마지막 꽂아주십시오. 어, 잠깐만, 이름표가 얘들 안 꽂혔는데? 네, 여기 이름도 있어요. 여기 꽂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멍 이들다. 이들다 한번 붙이셔도 돼요. 이들다. 빠른 시간에 이런 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 봄이라서 특히나 더 빠른 시간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부어서 놓고요. 쟨 또 누구십니까? 참 길거리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네. 또 뭐야, 브라제가. 아, 얘? 얘 뭐야? 캐디! 도망간다! 가져와! 피멍 든다! 일단 받칠게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아, 다 끝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랬네. 한 가지가 더 있네. 잠깐, 얘는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중간에 요게 대들이 길어서 그냥 이쯤에서 잘라서 할게요. 얘도. 하나. 야, 여기도 꽃대가 너무 크게 맺혔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있네. 여기도 있어요. 얘는 요대로 요대로 잘라서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써도 되고, 얘도 여기도 있네. 많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꽃대고요. 아, 그리고 꽃대 나온 그 반대편 자리에서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제가 심어봤는데 진짜 뿌리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안 나오더라고. 그냥 죽지는 않았어. 먹던 뿌리야. 진짜. 요거는 말 안 하고 얼른 후딱 꽂아놓고 그래야 되겠다. 꽃대 여기도 꽃대 물고. 와, 얘 꽃대 장난 아니게 묻나 보다. 채민이는 옆에 있어요? 채민이 갔는데. 어이, 진짜? 아이고, 걔가 하필이면 또 오늘 와가지고 또 예약하고 오라고 할걸. 그래, 지금 촬영 중이니까 얼른 가라 했지. 그랬어? 잘했어. 아이, 뭐 다음에 또 어차피 또 올 건데 뭐. 나한테 또 온대. 응, 또 올 거야, 막 걔. 지금 막 말년이라서 그냥 니나노 할 거야. 자, 삽목 진짜 끝났습니다. 요번에 훔쳐갈 거 없죠, 이제? 아, 진짜. 많다. 저 진짜 거의 한 판이 나왔어요, 진짜. 이게 6개씩이니까 6, 4, 24, 24개. 아니, 잠깐만. 3, 5, 15? 16. 16개. 16개가 지금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거죠.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건데, 어쨌든 지금 새순도 있고, 그래서 여기만 좀 마감을 한 다음에 그냥 심어 놓으면 분명히 모주로서도 충분히 훌륭한 또다시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다시 크게 다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 마지막 자리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찢어진 데가 있었는데 여긴가? 아니 근데 이미 거기 한참 전에 그랬던가 봐요. 그럼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아야아야 했으니까 발라주고. 자. 공중뿌리가 있어가지고 금방 날 것 같아. 그러기는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뿌리찍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상태로 멍팟에 들어가기에는 좀 큰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12호짜리 또 큰 것 같다. 이파리 없으니까 좀 털고 네, 12호에 하는 게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파리가 없어가지고. 크기 많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뿌리도 아주 실해요. 아주 실하고. 하긴 볼래? 뭐 이렇게 털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뭐 혼란 가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마시게! 가뜩이나 이파리도 없는데 뿌리까지 털고 나는 갔나?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오늘 또 친친이 왜 또 역대급 명언을 남긴다 또. 아유 정말. 자 12호에 들어가고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너 살 거야. 친친님 때문에라도 살아야 된다.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이 친친님의 망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할게요. 괜찮아, 네 자식이 많아.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예, 오늘 물 안 줄 거예요. 물 주면 안 될 것 같죠? 네. 너무 많이 젖어 있고 많이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얘 오늘 물 주면 진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 이름표 만들어 주셨어요? 얘 거. 네. 예. 얘는 좀 특별한 이름표를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노란색? 더 크게? 어, 더 크게? 더 크게? 피, 멍, 이들다. 이들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피, 멍, 이들다. 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들다가 꽂혀서 안 보인다. 여기 피멍만 보여. 자,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게끔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끝낼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잘 살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